먹으라? 적을 처치했습니다. 쏴야! 오! 아하! 씹었죠? 영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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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압되었습니다. 고추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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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니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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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고추니 고추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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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저 야구장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. 저 농구장 딱 한 번 가봤어요. 농구장 농구장 그때 갔을 때 그 뭐야 그때 그 손담비님 반에 손담비님 손담비님의 미쳤어인가? 미쳤어를 불렀던 것 같은데 언제 저기요? 아유 미쳤어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. 아 토요일 밤이었나? 미쳤어가 아니고? 얘들아 뒤를 부탁해. 탑노프리오? 아 근데 개이득이에요 솔직히. 미드 1킬 원딜 1킬이라 이거 싸미득이긴 해. 이러지마 제발 이러지마 제발 이러지마 맞추지마 제발. 아 지랄 이러지마 제발. 크산티야 나 재미없다 진짜 재미없으라 그런다. 크산티야 크산티야 이러지마. 나 남자 아 나 여자 좋아해. 말 잘못 나올 뻔했어. 어 좆될 뻔했네. 어 큰일 날 뻔했네. 무리를 또 일으킬 뻔했네. 맞죠 여러분들 크산테 컨셉 그거 맞죠? 타릭 맞죠? 맞음 네네. 아 개같이 맞네 진짜. 근데 아래 이겼네. 이러면 됐어 근데 솔직히. 그래 이러면 된 거야. 손에는 내 기분뿐. 씨, 내 미니언한테 너무 많이 맞아. 탑 차이 보여줍니까? 탑 차이 언제 보여주냐고요? 제가 초반에 여기 두 명 딴 게 탑 차이죠. 차이는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. 마스터 92포인트? 에이 아니겠지. 근데 여러분들 그게 있어. 그러니까 저 같은 스타일은 티어 높아지면 잘 이겨요. 딜러들이 잘해지니까 더 잘 이겨. 어라? 적을 처치했습니다. 고추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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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니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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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고추니 고추니. 여러분들 초반에 인베 때 1레벨에 이 찍고 풀 빠져서 따인 거잖아. 아 정말. 응 궁극기 없잖아 죽어. 양보 양보 먹어 니 먹어. 아 드시지. 왜냐면 이게 그라가스가 솔 AP라 얘 크는 게 낫거든요. 양보하려는데 왜 양보하려고. 못 먹는 상황이었네. 아 기가 막힌데 그냥 탑 차이? 어른 너프 해야겠네. 아니야 아니야 솔직히 아 얘네가 잘했어. 아 나도 잘하긴 했는데 그 상태가 못했어. 그 정도는 아니야. 어른 팔다리 잘라야 될 듯. 아 왜 팔다리를 잘라. 자를 거면 난 왼쪽만 잘라. 왼쪽만 다 자르는 건 좀 해봐야. 아, 근데 어차피 아트록스 버프 되면은 다시 힘들어질 것 같긴 한데. 요즘 이상하게 탑 애들이 군단에 방패 초반에 두 개 올리던데. 그거 제가 옛날에 만든 빌드긴 해요. 옛날에 내가 그거 만들긴 했는데 그거 좋긴 해. 이거 이군방 나쁘진 않아. 아니
펼쳐. 아, 겁나 안 죽네 진짜. 대리 형님 전일 중간고사인데 축복 좀. 중간고사 끝나지 않았어? 중간고사 아직도 해? 어차피 성적은 한 대로 나오는 거니까 너무 기대하지 말라고. 원래 뭐 공부 한 대로 나오겠지. 링딩동 듣자. 안 돼, 링딩동은 안 돼. 아 진짜 링딩동은 좀 중독성이 심해.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. 가자! 제압되었습니다. 까비! 진짜 다 부서졌는데 그쵸? 진짜 조금만 더 때렸으면 부서졌는데 진짜로. 정말 아쉽네요. 분명 하루종일 때린 것 같은데? 아니? 적을 처치했습니다. 해치웠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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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차! 용차! 승리! 차! 1층! 오니? 바텀 게임이라 앞라인이 든든한 오른이 티어가 높은 이유일 듯? 야 그거라니까! 탑 6위 메타라니까 지금 탑 6위 메타 악작같이 그냥 탱커들은 다 1인분 하니까 그냥 진짜 그거야. 상대 정글이 탑을 갔어. 우리 팀 정글이 바텀을 갔어. 탑이 터졌어. 바텀이 터졌어. 누가 이겨 이거? 이거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들? 생각을 해봐. 탑 계속 시팅해서 잭피카 갱 뭐 다 제 다 알죠 여러분들? 잭스, 피오라, 카밀, 갱플랭크, 다리우스, 제우스 선수가 아니라 제이스 나름 캐리력 좋은 애들 키웠어. 우리 바텀? 징크스 짜야? 이런 애들 개잘 컸어. 누가 이기냐고. 아래가 이긴다고. 아래가 스노우볼이 더 빨리 굴러. 드래곤 공짜고 일단 스택 쌓이고 그 다음에 바텀 밀고 바텀이 또 탑을 가서 탑 밀고 미드 밀고 이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거야. 이 스노우볼이 개빠르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 그래 이 친구들은 6이 돼도 개같이 1인분이 된단 말이지. 오른 마우카이 말파이트 사이온 개같이 1인분이 돼요. 그래서 1티어가 아닐까? 라는 게 저의 생각이긴 합니다. 전지적 탱커 시점에서 탱커가 왜 지금 1티어일까를 고민을 해봤는데 탑이 힘이 없으니까 오히려 그냥 6이 시키고 그냥 버려놔도 1인분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펼쳐진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지. 카멜 피우라 키워봤자 총에 맞으면 죽는다 이거야. 그리고 6위 했을 때 오른 강화도 해주죠. 이니시 개좋죠. 이니시 아마 진짜 세 손가락 안에 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오른은 또 아이템을 라인전에서 만들기 때문에 잘 버텨. 라인전에서 막 루비 수정 만들고 청가본 만들고 이래버리니까 잘 버티는 거야. 그래서 아마 더
고평가되는 것 같기도 하고 후반 가서도 힙 안 빠지고 그래서 1티어가 아닐까? 라는 것이 맞다기 오른 장인의 결론이긴 함. 그거 말고는 없어. 왜냐면 오른이 버프 먹은 게 없거든. 버프 먹은 게 없어요. 오른은 달라진 게 없어. 오니? 미셔리아님이 5만 캐시 상금의 퀘스트를 등록하셨습니다. 아 8킬로 어떻게 이김? 최근에 한 적이 있나? 어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마우카이네? Fuck! 아니 눈을 씻고 찾아봐도 8킬 승리가 없는데? 아 7킬까지는 그래도 좀 하네. 7킬까지는 하는데? 어? 어거지? 야 7킬이 마지노선이네. 안 미는 게 베스트긴 하거든요? 그부가 아마 그거 모를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그분은 그런 거 몰라 응애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냥 미는 게 알아도 그분은 밀지. 아 그분은 알아도 민다고요? 그게 맞나? 더 얄미운데? 왜냐면 이게 왠지 알아요? 레벨 차이 보이세요 여러분들? 이 탑 경험치 같이 먹으면 좆대거든요? 레벨 차 보여? 아하! 씹었죠? 아니 뭐야 이거? 아니 수준 왜 이래? 어 잠깐만! 어? 8킬 승리? 잠깐만! 킬타게 심파자 오른가자? 뭐라라? 이거 모른다? 와 진짜 존나 세네 진짜. 어 3킬이요? 잠깐만. 어? 잠깐 3킬이네? 아니 그 미샤리아 형님 좀 더 올려주시죠? 좀 더 올려주세요? 왜요? 8킬 할 것 같아요? 쫄리시나요 혹시? 좀 더 올려주시죠? 킬수를 올려달라는 말입니다. 쫄리나? 쫄리나? 나쁘지는 않아. 조합도 이게 소라카가 은근히 카타리나한테 좋아요. 카타리나 진입했을 때 그 침묵 먹이면 카타리나 고장나거든? 그래가지고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나름? 저 침묵 장판 은근 사기여가지고 상대 그램류도 없고 소라카 픽 좋았다 이거. 아하! 존나 쎄 씨. 어를 왜 이렇게 쎄 씨. 와 진짜 개쎄네 진짜 씨. 근데 여러분들 제가 3킬이고 이 새끼는 1킬 3대 쓴데 왜 제가 져야 되죠? 어어? 뭔가 이상한데? 개오반데? 아 근데 그건 있어. 원래 크산테가 라인전은 진짜 좋아요. 아 크산테 미드도 나오잖아. 그 이유가 라인전이 개쎄요. 라인전이 아 많아! 아 많아! 어? 맞다 4킬! 4킬! 이거 못 막습니다. 형 서렌이라는 경우의 수도 생각해야지. 서렌? 아이 서렌 잘 안 치지. 15 서렌은 잘 안 쳐. 맨날 탱커 할 때마다 닌탑 갈지 헤르메스 갈지 고민되던데. 근데 그거는 진짜 말해주기 애매해요. 진짜 애매해. 만약에 그 비에고가 잘 컸잖아? 저 닌탑 갔어요. 되게 애매해 그건. 진짜 본인이 선택해야 돼요. 오니? 아 킬탈 실패! 킬! 아 8킬 안 되나 이거? 지금 미는 거 별론 거 같은데 나도? 어 지금 미는 거 별로야. 어 진짜 별로야. 애들도 다 빼죠?
이유는 다 아시죠, 여러분들? 맞아, 별로야. 지금 밀면 게임이 더 빨리 끝나서 미션 못게 푹키. 아니, 그게 아니고. 와, 뭐야! 승리. 아니 지금 밀면은 그 슈퍼미녀 빨리 나와서 안 좋다고 말하려고 그래.